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스가 펼치는 주중 3연전의 두 번째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정수빈, 2번에 허경민,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 5번 양석환, 6번 김재환, 7번 라모스. 6경기 출전을 했는데 2승 2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83의 평균자책점, 1.41의 WHIP인데 1번의 서건창, 2번 최원준, 3번 나성범, 4번 최영호, 5번의 소크라테스 브리또, 여기까지 쭉 좌타 라인이고요. 6번의 김선빈, 7번 한준수. 8경기 출전을 해서 49이닝 소화를 하면서 4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바깥쪽 밀어 때렸고 1루수 넘어졌습니다만 오른쪽에 안타. 야구 되는 선수는 어떻게 되니 됩니다. 저 슬로브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 네. 스윙 여부. 자 돌았습니다. 삼진. 지금은 스위퍼 같아요. 완전히 행으로 쓸고 나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꺾여버리면 타이감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양석환 선수 해야 되는데 밀어냈고 1루수 잡아냈습니다. 1루, 1루에 승부의 결과는 아웃입니다. 어제도 죽을 힘을 달려서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양의지 선수였는데 오늘도 첫 타석에 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발 투수를 하면 투구수와 이닝수가 많아지면 예. 선두 타자한테 출루 말씀해 주시죠. 많아지면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래 투투에서 몸쪽공에 스윙 삼진. 네. 슬럼프를 탈출했다고 하는 라모스 선수인데요. 라모스가 퍼올린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볼넷입니다. 오, 네일 선수가 좀처럼 아까 오프닝 때도 피안타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스펀트 씨도 스윙이 인정이 됐고 아 스윙입니다. 파울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 2루에 있던 양석환 선수가 한 베이스를 옮겼습니다. 변하고 밀어냈는데 3루수 글럽 맞고 뒤쪽으로 3루자 허민 그리고 1루자 3루까지 조수행 2루까지 달려 들어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선발 출장한 홍경표 선수가 주 포지션은 유격수인데 그리고 이승엽 감독 몸쪽봉 수익 여부 돌았습니다. 첼로는 3루와 2루 그러나 9번 타자 조수행의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두산 베어스가 선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구 끌어당기면서 오른쪽에 안타. 선두 타자 서건창의 출루 그리고 이제 줄줄이 좌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낮은 공 때렸고 이 타구 잡아내서 2루 거쳐 1루에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한데요. 환상적인 손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잡아야 안전하게 보고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빠른 볼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빠른 공 높은 쪽 떴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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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역전 투런 홈런 나성범 이틀 연속 홈런포. 거의 같은 위치에다가 어제와 같은 위치에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예. 어제도 말루 투아 말루에 올라와서 대단했습니다. 밀어냈고 페어볼 페어볼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8번 타자 홍종표 오늘 2타수 2안타 뒤 있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가지는 않았는데 홍종표 3루에 멈춥니다. 도전을 했던 전민재 글러브 맞고 굴절. 비록 포구가 됐어도 박찬호 선수를 1루에서 아웃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이 타구를 이렇게 막아내므로서 이 1루 주자가 쉽게 홈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최현준 선수가 오늘의 임무를 마치고 있습니다. 김영신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15경기 11과 3분의 1이닝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만 빠른 타구 내야에 끊깁니다. 포구 인정됐습니다. 포구 그, 이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 놓칠 걸 이랬는데 놓쳐서는 안 된다.
스윙 주자 뛰었고 2루에는 쏘지 않았습니다. 3루 쪽으로 신경을 썼던 양이지.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두산이 지금 그거 픽업을 하지 않는데. 자, 못 맞는 공입니다. 2사의 주자가 만루가 됐고 이어지는 타석에 나성범 3번 타자. 투수 유형이 바뀐 상황에서도 나성범 선수가 여기 떨어뜨린 신호. 밀어내고 왼쪽 떨어집니다. 타! 홍종표에 이어 박찬호까지 홈으로. 나성범의 2타점 적시타. 오늘 4타점 경기. 팀의 전타점을 나성범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를 못 떨어뜨리고 한복판에 스트라이크를 던져버렸어요. 예. 그거를 나성범 선수가 놓치지 않고 깨끗한 자전 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홈런까지 때렸는데 이 느린 포크볼이 스트라이크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먹잇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투볼 로우 스트라이크. 잡아당긴 타고 이번엔 2루 숲을 끌어내면서 오른쪽에 안타. 최원준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혁우도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스코어 5-1 넉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이영하 선수 11경기에 5.52의 평균 자책점 시즌 1승이 있습니다. 높은 공 타격 오른쪽 떠올랐습니다. 무익수 헨리 라모스가 잡아내면서 3아웃. 젤로는 1-2로 그러나 나성범 최영우의 연속 적시타를 통해서 넉점 차까지 점수차를 벌려놓은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정수빈 선수가 타석에서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거죠. 볼넷입니다. 볼넷까지 나갔어요. 공 7개를 던지게 만들면서 정수빈 선수가 볼넷으로 1루에. 원볼 로우 스트라이크. 주자 갔습니다. 자, 볼 뒤로 흘렀어요. 도루 성공 정수빈. 원볼 원 스트라이크. 허경민의 타구 좌중간 높게 떴습니다. 좌중간 담장. 담장을 때립니다. 정수빈 3루도 합니다. 허경민의 통산 600타점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정수빈은 7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5-2 석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두산 베어스. 후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공 끌어당겼고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2루 주자 움직이지 못했고 타자 주자만 1루에서 아웃. 투아웃. 그런데다가 네이 선수가 석점째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을지. 예. 땅볼 유격수 몸을 날리는데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펜타. 허경민을 불러들이는 양이지. 이제는 두 점차. 네, 확실히 그 타구가 땅볼이 됐지만 2루까지 양이지가 틈을 파고듭니다. 높게 떠오릅니다. 한준수 포수가 마스크를 던졌습니다. 자, 잡았어요. 살짝 불안했지만 한준수 선수가 이 타구를 결국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두산이 두 점을 따라붙습니다. 곽도규 선수가 두 번째 투수고요. 리그 홀드 공동 9위의 곽도규 선수입니다. 시즌 6개의 홀드 기록하고 있고 2일 SSG와의 경기에서 홀드 하나 챙겼습니다. 밀었고 라인 따라서 빠져나갑니다. 공은 펜스까지 구릅니다. 2루까지 김재환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좀처럼 김재환 선수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타구의 방향이 나왔어요. 네. 어제도 좌우 타석 모두 안타를 때렸습니다. 네. 스윙. 궤적을 한번 그려준 한준수 포수고요. 스윙 삼진. 원아웃. 4구 볼 빠졌어요. 한 베이스 이동. 이렇게 되면 김재환이 네. 당긴 기아 타이거스. 한복판 루키 삼진. 글러브로 터치해서 띄우기 했는데 그 장면 보는 것 같네요. 오, 김재환 선수. 네, 재빠릅니다. 스트라이크. 과감하게 스윙을 했어야죠.
6구 스윙 3진! 곽도규 첫 타자 김지환에게 안타 허용 이후에 KKK 시즌 1패 5홀드 있습니다. 23경기 출전해서 20이닝 수월을 했고 평균 자책점은 4.59. 메디아 선수 밀어냈고 백핸드 빠져나갑니다. 자, 어떻게 공식 기록이 될지. 안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왼쪽에 안타. 확실히 내일 전수보다는 슬라이더가 변화구에 꺾이는 폭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6회 찬스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바운드 볼이 옆으로 빠지면서 주자들 한 베이스씩 이동. 이제 안타 하나면 동점. 지금은 한준수 선수가 브레이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슬라이더인데 예, 반대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돼버려가지고. 8구째 걷어올리면서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주자 허경민 태그업, 2루주자도 태그업. 홈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점차 경기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양의지 희생플라이. 양의지 선수는 충분히 비거리를 만들어줬고 강승호 선수는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예. 워낙 히팅 포인트가 앞이니까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예. 참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장현식의 오늘 경기 29째였고 볼넷이 되면서 기아 타이거스의 오늘 경기 네 번째 투수 최지민 선수입니다. 시즌 2승 2패 5홀드 2세이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주자 이유찬 오구 배드 위쪽에 맞으면서 높게 떠오른 타구 1루 서건창 상대 더그아웃 앞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3아웃 잘로는 3루와 1루 두산의 추격은 여기까지. 두산 베어스는 네 번째 투수 이병헌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23경기 22이닝 4승에 3홀드가 있습니다. 2.86의 평균자책점. 오구 밀었고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호구해주지 못했어. 예. 김태군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시도 잘 잡아줘야 돼. 너무 그렇죠. 붙을 필요가 없어요. 돌려봤습니다. 오른쪽 떠올랐고 우익수 라모스가 뜁니다. 잡았습니다. 투아웃. 오구는 낮게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좀 축발이 불안정했습니다. 볼넷 주자 두 명 배치. 안경을 써서 좋아지고. 어떤 선수는 기술적인 타격 왼쪽에 안타. 짧은 안타였고. 자 그런데 글럽 맞고 굴절되면서 김선민 홈으로 1루 주자 홍정표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 점 추가 기아 타이거스. 글럽 맞고 뒤로 빠졌습니다. 원힛 원 에러로 기록되면서 두 점이 더 들어온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원볼 로스트라이 2구째 건드렸습니다. 떴습니다. 조수행이 손짓하면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이닝은 종료. 기아 타이거스가 두 점을 또 달아나면서 석점차 경기로 8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않았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꿔서 하면 논란거리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영호의 타구 오른쪽 우익수 뒤로 포기합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최영호의 솔로 홈런. 완전히 세기를 받는데 넉 점 차로 달아납니다. 최영호의 쇠기포. 리그 구원 공동 선두의 정혜영 선수입니다. 12세이브 기록하고 있고요. 2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2.55의 평균자책점. 궤적을 잇는데 좀 헷갈려하는 예. 그런 유형의 투수예요. 스윙. 예. 4구 바깥쪽 스윙 삼진. 원래 옛날에 왕년에 그 지금도 일본은 그런 유형의 투수들이 많은데요. 예. 수비에서는 정말 신스틸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윙 아홉 번 찍어 공 스윙 삼진 투아웃. K
KK. 다만 정혜은 선수의 저 투구 궤적이 타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 김태훈 선수에게 뭔가를 좀 몇 개를 묻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 오늘 3타수 1안타 양의지. 바깥쪽 스트라이크. 나성범이 맹활약을 펼친 기아 타이거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노승희 선진.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정혜영. 정혜영 선수가 가장 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허경민, 강승호, 양의지를 모두 삼진 처리에 성공을 하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수요일 전승을 이어가고 또 두산 베어스의 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스포츠캐스터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